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주 해야 할 말인데도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말을 스스럼없이 잘 하도록 훈련시켜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감사합니다이고 둘째는 죄송합니다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여러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잘하는 것도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애써준 사람들을 잊지 않고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죄송합니다 사과할 때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서 감사합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히 아뢸 때 우리의 영적 세계는 더욱 풍성함으로 연결어갈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는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런 부족한 종, 무익한 종, 불순종했던 종임에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며 함께 해 주셨음을 찬양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가끔 감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가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감사했던 것일까요?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본문 4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은 그의 제자이자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그를 찾아와 복음을 접한 골로새 사람, 즉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는 지금 로마 옥중에 갇힌 바울 사도를 방문하여 그가 바울에게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골로새 지역에도 뿌려졌고 그곳 교인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 말씀처럼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에바브라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디선가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고 있다면 그것만큼 흥분되고 기쁘고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꼭 우리 손으로 직접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지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광스런 부활의 능력에 대해 원색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 앞에 한 영혼 에바브라가 감격했고 그의 고향을 복음화하였습니다.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갖게 된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더욱 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기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 대목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참 믿음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겉도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적당히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뛰어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드는 믿음, 그 믿음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도하고 양육한 영혼이 그저 교회만을 오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것을 바라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주변을 맴돌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살짝 맛보고 크게 한입 베어물까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정확하게 뛰어들어가는 믿음을 갖추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흥분된 일일까요? 우리 모두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사랑을 어떻게 베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칭찬한 것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사랑에 대해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했는지는 오늘날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후에 어찌되었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참된 사랑의 실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그의 삶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제대로 그의 심령 가운데 확 와서 박힌 사람이라면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곧장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자신이 에바브라를 통해 전달한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 내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케어하는 영혼이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의 삶에서 사랑이란 열매로 그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 영혼으로 인해 염려와 조바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도한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뛰어들어가는 분명한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다시 세상 가운데로 뛰어나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지켜본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며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과 세상 사람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면서 한없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감사의 제목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사랑하며 기도로서 중보하는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즉 주저함 없이 달려가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자로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내가 사랑하며 기도로서 중보하는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것, 즉 그리스도 안으로 뛰어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받은 터질 듯한 사랑을 가슴에 가득 안고 다시 세상으로 뛰어나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에바브라는 그 복음을 들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교회를 세워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울이 인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과 사랑의 소유자들로 키워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뿌린 것은
겨자씨 한 톨인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무수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오늘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꼭 내 손으로 직접 추수하지 못한다 해도 누군가를 통해 더 크고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한없이 감격하고 감사했던 바울의 성숙한 믿음을 본받아 오늘 또 복음의 씨앗을 광야에 흩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